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는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시립대학교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워싱턴, 링컨, 그리고 제퍼슨과 같은 역대 대통령의 그런 흉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상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여성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카우보이 명예의 전당, 이러한 전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명예의 전당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명예의 전당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겨 미국인의 지속적인 존경을 받아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선 거죠.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이들은 존경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 11장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다 열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명예의 전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는 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전당에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믿음의 장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오는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잠깐 보면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는 본향 쪽에 가깝습니다. 본향 뜻이 뭐죠? 진짜 고향이란 뜻이죠. 여러분, 본향, 고향을 찾는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고향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고향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국에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유방이 항우의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의 군사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퉁소로 구슬픈 초나라의 가락을 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 초나라의 군사들이 그 전쟁에 잠깐 쉬는 동안에 이 초나라 자기 나라의 그 구슬픈 가락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왔는데 이 가락을 통하여서 향수병에 걸려 전쟁을 치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퉁소 가락으로 인하여서 이 유방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다들 고향으로, 명절 때가 되면 다 고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죠. 자,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명절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나라 민족들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번 명절은 여러분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 요구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고향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고향의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고향에 계십니다. 저만 이 부산에 내려왔죠. 그러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엔 올라오기 힘들겠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괜찮아, 상황이 이러니까 안 올라와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저 역시 어떠한 상황으로도 뚫고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고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들이, 수도권에는 위험하니까 안 오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면서 고향을 좀 가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를 보게 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태어난 곳, 두 번째는 자기 조상들이 오래 머문 곳,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안식을 느끼는 곳,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향하면 그립고 그리고 따뜻하고 마음의 안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의 의미가 마음의 안식을 느끼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정들면 그곳이 고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부산에 온 지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제 왠지 부산이 정이 들어서 부산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인 인천을 갔다가 내려오면 부산이라고 하는 단어만 찍히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정들면 고향이라고 하는 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고향이 있죠. 어느 분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인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안식을 느끼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립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막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향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향을 얘기해 주고 있죠. 본향, 고향 중에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본향 무슨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고향, 본래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고향이고 장차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을 본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곳이 도대체 어디인가요? 라는 거죠. 본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본향은 하늘나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갈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살린 문구가 바로 오늘 14절에 읽었던 본향 찾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본향을 찾는 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갔다 이런 단순한 뜻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로서 어떠한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향을 찾는 자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세 가지의 오늘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의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 자칫하면 그냥 죽었다는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대답이 나온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시크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죠. 살아서 가는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야 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즉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깊고 많은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로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멘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뭐를 합니까? 아멘을 하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게 아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 아멘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하시든지 겉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에무나가 뭐냐? 믿음이란 옳은 것, 즉 맞는 것, 즉 진리를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옳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무지에서 나오는 맹신, 그리고 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옳은 것, 그리고 맞는 것, 그리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이 옳은 믿음, 맞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셔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온 우주,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분의 말씀만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다른 것을 자꾸만 추가하거나 그리고 빼거나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살아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예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동안 쭉 믿음의 장을 살펴본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동안 살펴봤죠.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상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상을 주셨나요? 어떤 상을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지만 영원한 성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급입니다. 바로 구원이죠. 그것의 7절에서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상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장래의 유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무엇보다 장차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장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상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즉 옳은 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헌정된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따라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생을 살다가 믿음에 따라서 죽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말하면 이 믿음에 따라 살다가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죠.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믿음의 위인들처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살다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 모두가 다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과 열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이어지는 중반절을 좀 볼게요.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나 약속을 받은 것을 직접 얻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들의 삶에 이 약속을 직접적으로 뭐냐면 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는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땅과 자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이들이 누렸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좀 허무한가요? 오,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다 약속하셨는데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한다. 그럼 허무한가요? 결국 얻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나님은 신실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 때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알듯 모를듯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바탕과 근거가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시켜 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의 생 가운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왜 환영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바라는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바탕, 그리고 근거가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봤어요.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 곁에 갈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니까,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서 좀 건강이 안 좋아도, 이 땅에서 좀 삶이 좀 열악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잠을 잔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기뻐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요? 곧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냥 나약하게 숨어서 지내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과 열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과 열정이죠. 여러분, 취업이 안 된다고,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한한 일들을 벌이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전과 열정을 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학생 다녔을 때 이거를 참 너무 많이 들었어요.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요. 이 뜻이 뭐죠?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저는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영어 선생님한테요, 매 시간마다 야망을 가져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19세기 세계적인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1876년 일본 삿포로 대학의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일행이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아주 큰 보따리를 여러 개를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일본의 장학관이 이 박사님에게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짐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은 주저없이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장학관이 이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절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대요. 자, 그러자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은 이렇게 그 장학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장으로 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크게 당황한 장학관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강의 시간만큼은 가르치지 마시고 강의 이후에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삿포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한편에 방과 후에는 바로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은 임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고별사에서 바로 그 유명한 바로 Boys of Ambitions라고 하는 즉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고별사에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국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세워진 그의 동상 안에는 이 세계적인 명언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두 개를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단어를. 사실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 이들에게 고별사에서 했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Boys be ambitions in Jesus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뺀 거죠? Jesus Christ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박사님 무엇을 얘기했느냐?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소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망은 자칫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꿈과 그리고 욕심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야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야망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망이며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을 가진 자는 열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주시고 나를 향해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비전의 사람이요. 이것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고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기도 확고한 근거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향을 찾는 자들은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땅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요 숨어 지낸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연약하게 나약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은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고 뭐라고 조롱을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향의 의미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본래 고향, 다시 돌아갈 고향이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나눌 때 아브라함 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나그네 인생, 외국인 같은 인생, 늘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그러므로 뭐냐? 이 땅이 아니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 다시 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0년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의 수명이 늘었다고 얘기하죠. 70을 살든 60을 살든 80을 살든 간에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에 걸어간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영접하는 자들을 그곳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가치관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모든 것을 자기의 본국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한번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시간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우리나라 시간과 뭐냐면 시간에 늘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도 자기 나라 돈으로는 얼마인지 환산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돈을 계산할 때 항상 속으로 계산은 뭐죠?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보니까 1달러예요. 1달러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합니다. 1200원 정도 되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국인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식, 생활습관 등 모든 것을 자기의 본국의 기준을 두고 비교하면서 생활합니다. 내가 해외에 있는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또 어느 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음식과 생활습관 등 여전히 우리는 본국인 한국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게 외국인 나그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 그리고 삶의 선택과 생활 방식의 기준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것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어줘야 돼요. 분명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그 가치관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그냥 땅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르고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도무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기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가치관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은 땅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치 혁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살아갔던 자들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짐이 지금 가벼워야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등 것들만 챙겨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의 지혜예요. 나그네에게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집착이고 욕심이고 현실 안주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나그네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의 것에 묶이고 도무지 하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현실 안주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구하지만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속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우리는 늘 지성소 안에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본향을 찾는 자로서 나를 얽매이고 불필요하고 거친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치 혁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설 수 없고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본향을 찾는 자로서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에서 12장에 기록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본향을 찾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만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자신의 나그네임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의 가치와 삶에 묶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들을 대하셨는지가 참 중요하죠. 마지막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끝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그러므로 본향을 찾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고 당신을 위해 예비한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